22살에 저희 예쁜 재유리가 태어났고. 또 아들 얘기하니까. 그때 그냥 너무 마냥 행복했어요. 너무 예뻤고. 아이고. 재율이 돌잔치 한 달 뒤에 알았어요. 쌍둥이 임신 사실을. 네. 한 두 달 정도 뒤에. 재율이 동생 생겼다. 우리 가족이 다 느는구나. 이런 기쁨. 다복한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둘 다 되게 행복했어요. 저 때는 참 세유아이 엄마라니. 전 마냥 너무 행복했어요. 저희 아이들 보고 있을 때면. 야, 그 쉽지 않은데. 와,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입이 쫙 찢어지도록 웃어볼 수 있었을까?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고. 저게 쉽지 않은 게. 아, 늘 꿈꾸던? 또 아직은 아이들 얘기가. 맞아, 맞아요. 후회 안 하면 되죠, 뭐. 네. 그치. 근데 후회 안 한다고 해도 후회하고는 또 다른 감정으로 다르죠.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까. 못 느꼈어요.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. 뭐가 또 있었나?